네, 그런데 이렇게 추울 때 연탄이나 등유로 지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름값은 오르고 연탄 난로에 의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이혜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붕엔 부직포를 얼기설기 덧댔고 벽 사이 뚫린 굴뚝에는 고드름이 달렸습니다. 농작물을 키우는 비닐하우스처럼 보이지만 주민 400여 명이 모여 사는 마을입니다. 주민들 집에 찾아가 봤습니다. 아유, 추워, 추워, 얼른 경찰. 이리 들어보셔. 연탄 냄새 나지.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기름이 없으니까 내가 자꾸 뚫고지. 돌면 안 되잖아. 기름 없어서. 조금 있는데 그것도 아껴야지. 올해 크게 오른 등유값 때문에 선뜻 보일러를 켜기도 어렵습니다. 옷몇겹 입으신 거예요? 몇 겹이에요? 이거 봐. 속에 내복 입고, 이거 입고, 또 조끼 입고. 이렇게 입었어. 그나마 의지하는 건 연탄 난로입니다. 매일 연탄불을 떼고 자지만 연기 때문에 깊게 잠들지 못합니다. 유난히 추운 곳 또 있습니다. 동자동 쪽방촌에서 9년째 사는 한세창 씨 집. 방문이 떨어져 이불로 막아뒀습니다. 찬바람 때문에 이게 방이 다 뜨거운 열기가 다 그냥 나가버려요. 한 두 달 동안 추워서 덜덜 떨면서 잤어요. 혹독한 추위에 서로가 안 보이면 걱정돼 찾아가기도 합니다. 신경 안 쓰고 나중에 보면 이제 저 사람이 죽어 있는데도 몰라. 떨어진 기운만큼 이웃들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